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녹청도 목동지점 9장차 서 있습니다. 2차로고요. 월계 1교부터 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 잠원부터 속초까지 전체입니다. 민자영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씬하게 관리해요. 마녀 슬림.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 사는 집일수록 인테리어는 더 신경 써야 한다. 나만의 공간이니까. 매장에 손님들이 많을수록 인테리어는 더 신경 써야 한다. 기자님께서 레드벨벳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곡들을 나열해서 들어보면 이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음악적 색깔과 방향성이 잘 드러납니다. 트렌디한 멜로디에 안주하기보다 시도에 가까운 변화를 매 앨범마다 신선함을 부여하는 그룹입니다. 꾸준한 성장과 활동으로 단순히 발랄하고 청량한 노래가 아닌 레드벨벳도 장르를 만들어낸 분들이죠. 꿈꾸라 초대서 해피니스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박수 받아도 되는 건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초강력 서머송으로 여름 지배자, 서머퀸, 여름 끝판왕 등등 각종 여름 수식어를 독점하고 있는 레드벨벳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해피니스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한 분씩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꿈꾸라 가족 여러분. 레드벨벳의 1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네. 요즘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포털 사이트 레드벨벳이라고 검색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역대 기장님 오셨다고요. 아역대 씨가 활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스포를 할 수는 없지만 활약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수영님께서 레드벨벳님들 오늘 1위도 축하드려요. 드립니다. 김지현님께서 오늘 1위 하신 레드벨벳이요? 우왕부릇 개타네요. 레드벨벳도 보고 양디도 보고 아주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오늘 또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 최대 여름 음악 축제인 A-Nation 출연하시네요. 이번 주 주말에 일본으로? 네네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그만큼 레드벨벳 분들의 파워가 국내를 넘어섰죠. 파워업이라는 노래가 해외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요.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였나요? 무대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1위 앵콜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색적인 공약이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1위의 아이디어였어요. 아, 혹시 그냥 드시고 싶으셔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 좋은 공약이었어요. 아주 신선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파워업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나게 놀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받아들였고요. 귀여운 목소리와 네, 정말 노래가 상큼 바나나. 자꾸 바나나가 나와. 바나나가 자꾸 나오네. 안무도 굉장히 화제인데요. 파도초, 상어초, 이름도 귀엽습니다. 같은 소속사 식구분들도 알아주시더라고요. 포인트 안무 혹시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되게 쉬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어춤은 네. 상어 지느러미를 만들고 네. 이렇게 찌르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상어처럼. 상어춤이고요. 네. 그리고 파도춤은 손으로 이렇게 파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라이브 와 멋있네. 다시 한번 한 번 해볼까요? 네.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든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잘해볼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드리면서도 꿈꾸라 찾아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춤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포인트 안무를 기억하면서 레드벨벳의 파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